오늘은 전남 광양에 볼 일이 있어 간 김에 광양을 대표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광양 불고기 집을 몇 군데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데 갔다고? 현지인이 추천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다 만족하고 오는데 뭐 친절도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뭐 반찬 하나하나도 다 수제로 그 야채를 키워가지고 하나하나 레시피를 만들어서 만들고 장도 다 담근 거고 일단은 한번 가봅시다. 고고고.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광양 불고기 드셔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광양이 첫 방문이라 이왕 가는 김에 광양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을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광양은 불고기 특화거리가 있을 만큼 불고기가 엄청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불고기는 편의점 도시락에도 들어갈 만큼 우리에겐 너무 흔한 음식 중 하나잖아요. 워낙에 뻔한 음식이라 별 기대 없이 갔는데 여기 있다. 금목소. 금목소? 뭔가 요일 같은 그런 느낌이네. 금목소 나무가 있대. 아하! 나무. 여기 차로 들어가도 돼? 다들 잘 몰라! 몰라요? 네, 일단은 들어왔어요. 아, 되네. 이게 금목성가 봐. 안에 주차장이다. 우와. 안에 주차장이 되게 특이하게 돼 있다. 가정식 주택을 식당으로 개조한 느낌이라 왠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졌고요. 식당의 상징인 금목성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푸르고 향이 좋은 나무라고 하는데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생물 유튜버가 아니라서 빠르게 스킵하겠습니다. 입구에는 시에서도 맛집으로 인정한 편말과 지금까지 맛집을 다니면서 주방 CCTV를 공개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는데 이 정도면 위생에 있어 안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음식에 장난 없는 전라도의 지사에서 지정한 친환경 음식 식점이란 편말도 왠지 모를 기대감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실내는 상당히 넓으면서 쾌적했고 반찬도 판매하시는지 진열대 반찬들도 있었고요. 개별 룸도 따로 있어 모임 장소로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메뉴는 광양불고기 말고도 다른 구이류도 있었는데 저희는 당연히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광양불고기를 주문해봤고요. 네, 근데 이거는 부채살이고 이거는 도가니살. 예. 뭐가 달라요? 저도 잘 몰라요. 반반으로 되나요 혹시? 네. 하나하나 주셔보시는 게 네, 네. 궁금해서 이게 부위가 달라가지고 네. 그래서 더 맛있는 거 추가로 먹으면 그렇지. 되죠? 와 역시 전라도 클라스는 밑반찬부터 뭔가 달랐는데 일반 고깃집에서 나오는 흔한 밑반찬이 아니라 뭔가 한정식 수준으로 밑반찬 세팅이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과 야채들은 직접 재배를 해서 들어오는 야채들이라 왠지 모를 신선함이 느껴졌습니다. 짜잔. 얼마 지나지 않아 한미연합 광양불고기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뭐가 수입이고 뭐가 국산인지 몰라서 여쭤봤는데 어두운 색상의 양적은 쪽이 국산, 밝은 색상의 양 많은 쪽이 수입산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불고기처럼 양념에 절여져 나오지 않아 거의 생고기에 가까운 비주얼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불이 오기 전 식당의 내공을 알 수 있는 밑반찬부터 맛을 봤는데요. 좀 특이하다. 진짜 무슨 맛이야? 바로 드시면 되게 특이해. 뭔가 한정식 집에서 먹는 그런 밑반찬 같아. 일반적으로 잘 못 먹어보는 반찬들이긴 하다. 일반적인 조미료 맛이 안 나 조금 생소하긴 했는데 간이 고급지다고 해야 할까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다녀본 미쉐린 가이드 맛집들의 밑반찬보다 훨씬 손맛이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맛있어? 기다렸던 메인 차례, 우선 한우부터 구워보기로 했는데요. 구리 석쇠에 참숯으로 구워내는 방식의 불고기는 광양 불고기가 원조라고 합니다. 한우 먼저 먹고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네. 이 계절 음식 고구마 떼. 아, 고구마 손이에요? 고구마 떼. 고구마 떼요. 고구마 떼거리를 냄새는 고구마 떼. 고구마 떼. 아, 사장님 이거 뭐예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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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호박 말고 한우가 닭을 탄 거. 아, 그 밥. 아. 그밥이에요. 진짜 성인병 예방에 좋은 음식이 닭이래요. 아. 여기에서는 흔할지 몰라도 서울에서 보기 드문 음식들이라 사장님의 친절한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저희가 광양식 불고기는 처음 접해본다고 하니 직접 굽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자꾸 만져주게 되면 네. 거기가 변화가 생겨요. 진짜. 이걸 자꾸 만지게 되면 하여간 서로를 좋게 하려고 하는 배려심처럼 옆줄이 마르지 않고요. 네. 이거요. 너사연 씨 가사처럼 네. 이루어가는 것처럼 저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음식을 하면서 보니까 네. 이 방법을 예전 15년도에 네. 한국인의 밥상 호기에서 다른 맛을 보여주기도 하고 했으니 최고 선생님이 손을 왜 고생시키냐고
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단골을 한번 드셔보시라고 했는데 아 확실히 예쓴 보람이 있고 표가 나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고기 집게도 너무너무 좋아요. 집게가 옛날에는 이렇게 넓적했거든요. 네. 진짜 이제 용부라고 해보니까 날씬해야지 작은 거잖아요. 네. 주문제 작가 주문제 그릇 가게는 없어요. 예, 뭐. 확실히 직화에서 관심법을 받은 고기는 씹을수록 올라오는 은근한 단맛과 불향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수입과 한우 두 가지 다 맛을 봤을 때 한우는 육향과 씹히는 식감이 조금 강한 편이었고 수입사는 부채살 부위라 그런지 더 부드러운 식감의 지방의 고소함이 저희 입맛엔 더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부채살이 더 부드럽네. 부채살이 더 부드럽지. 수입육인데 맛있네. 그 하나하나 씹혀보기 잘했다. 이게 더 맛있는데? 여기는 왜 맛있냐면 재료부터 양념 베이스까지 다 만들었기 때문에 흉내를 낼 수가 없는 맛이야. 맞아. 광양불고기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약간 광양불고기가 언양불고기랑 다른 점이 있다면 언양은 되게 단짠이 강해. 약간 바싹불고기 같은데 다 흩어지는 그게 있고 얘네는 맞아. 심심하게 가능하다? 좀 식감이 있지. 왜냐면 막 엄청나게 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찬들하고도 되게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풀떼기는 안 먹잖아. 뭔가 여기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전라도는 맛없는 데가 없다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안 고추는 진짜 두 번 못 먹겠네. 자기가 그렇게 매울 정도는. 그런데 이게 은근히 또 땡기는 매력이 있네. 너 피똥 싸고 기저귀 찬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거 시켜봐. 네, 저희 추가 냉면 하나고요. 불고기 수입 부채살 공깃밥 된장찌개. 물냉. 물냉으로 해주세요. 함스 하나 주세요. 네. 저거 노란 색깔. 식사 메뉴로 주문해본 물냉면은 고기나 계란이 없어 마상을 입을 수 있는 비주얼에 면은 칡냉면을 사용하신 것 같았고요. 양은 가격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냉면의 핵심인 육수의 맛은 과연 어떨지? 오, 매웠던 게 싹 내려갔어요. 안 잘라도 돼? 가위도 이쁘네. 특이한 게 많아요. 너무 맛있다. 고기랑 같이 싸서 먹어야지. 맞아. 이거는 진리지. 고기 쌈냉면. 맛있어. 냉면은 뭔가 슴슴하면서도 육수에 매실향이 살짝 났는데 그 새콤달콤한 감칠맛이 깔끔하면서도 시원함이 남달랐고요. 불고기의 양념과 쫄깃탱탱한 냉면의 조합이 맛을 완성시켜주는 느낌이라 방문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깃밥과 된장찌개는 각각 2,000원과 3,000원이었는데 밥도 흥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건강한 느낌이었고 별 기대 안 했던 된장찌개의 맛은 되게 슴슴해. 와. 근데 되게 맛있지? 되게 자연적인 맛인데 맛 표현이 안 되는데 너무 기성의 맛에 쩌들어버린 비루한 혀로는 맛 표현이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생소한 느낌이었는데 된장의 양은 묵직한 편인데 육수는 상당히 산뜻한 느낌이었고 서비스로 나오는 된장이라고 하기엔 퀄리티가 너무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밥도 너무 맛있어. 찌개는 그만할 거 없어. 그냥 무조건 먹어야 돼. 반찬 많이 먹고 가.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냉면도 여기서는 후식으로 식사로 나오는 메뉴의 하나잖아. 이대로 그냥 이 냉면집으로만 개업을 해도 대박 날 맛이야. 그러니까. 탐스. 오려고 한 거?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감사합니다. 네. 예. 요리대에서 다 받으시는 저희가 멀리서 왔다고 음료 서비스와 매실장아찌도 조금 챙겨주셨는데 아 역시 시골 인심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기분이가 좋아졌고요. 아이 살아있네. 잘 먹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오십시오. 네. 네. 뭐 이거 파는 건데 그러니까. 음료수도 빼줬어. 자 73,000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역시 전라도 한식은 서울에서는 흉내도 못 내는 맛이야. 아니 뭐 음식 솜씨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장도 다 만드는데 반찬도 다 개발했어. 이 나올 때 보니까 이 사장님이 음식에 대한 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투머치긴 한데 안 들을 수도 없었어. 왜냐면은 너무 신기했어. 열무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상추였고 남 닭이라는 것도 오늘 처음 먹었거든. 그리고 묵은지 김치 되게 흔한 거잖아. 근데 이런 맛으로 만들 수 있다고? 너무 특이한 맛인 거야. 그 나올 때 보니까 수류증 있지? 상장이 진짜 되게 많았지? 그래. 그냥 한식 대가. 그러니까 요리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시는. 계속. 맞아. 광양 너무 좋다. 좋았어. 진행시켜. 자, 오늘은 광양에 갔다가 광양불고기를 처음 접해보고 왔는데요. 물론 제가 광양불고기집을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하는 집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미슐랭이 여기에 왔다면 무조건 뭐 하나는 주고 가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여행이나 근처 지나실 때 한 번쯤 둘러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요즘 다이어트를 하느라 영상이 좀 늦어지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에겐 너무나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우연히 길을 가다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너를 봤어. 너무나도 예쁘게 사는